이쁘다 이쁘다 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연애의 운이 열리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올라간다. 운이 열리기 시작해서 대운이 들어오는 운이 아니겠느냐. 50에 결국엔 서류 문서의 정리 정돈이 들어오고 팔고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등졌던 것도 역시나 인간관계에서 풀어지고 공돈이 조금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인생 범띠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개면연의 26살 무인생 범띠. 26살의 범띠는 이제 운기가 열리기 때문에 움츠렸던 날개를 피는 형국이기 때문에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면접을 보거나 새로운 출행, 그리고 취직 이러한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얻을 거고, 이쁘다 이쁘다 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연애의 운이 열리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성들한테 많은 데이트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8. 병인생 범띠. 고목에 꽃이 피니 서글펐던 시절에 따뜻한 태양이 뜬다. 자, 그러면서 이성에게 받는 귀인의 인연자가 들어와서 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고, 나한테 무엇인가 선물, 소에게 금전의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행운은 38이 있으시겠습니다. 연애의 운이 열리는군요. 자, 50세 갑인생 범띠. 뭐 작년에 49에 범띠가 되게 괴로웠죠. 9수도 넘겨야 되고 문서에 묶임이 있었고 뭐 관제도 타고 엄청났던 그 범띠가 50이 되면서 운이 열리기 시작해서 대운이 들어오는 운이 아니겠느냐. 50에 그래서 좀 단골내에 다녔던 분들은 좀 촛불 좀 켜고 등도 좀 달아서 행운을 놓치지 말고 쭉 중년의 대운을 한번 움켜쥐는 행운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62의 임인생 범띠. 역시 운이 좋지만 점수로 매기자면 69점, 70점 정도. 될 듯 하다가 약간 어그러져. 하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는 골인을 하고 결국엔 서류 문서의 정리 정돈이 들어오고 내 인감 도장이나 사인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매매와 매입이 팔고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기가 있기 때문에 문서의 정리가 들어오면 62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69점이나 70점이면 대운과 같은 레벨이지 좋으니까 50세를 이렇게 샘내면 안 돼. 자, 그 다음이 74세의 경인생 범띠. 아, 범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74세 대운입니다. 부럽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 용돈 받은 것 같고 또 다 로또 사러 가지 말고 운이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왠지 이웃들과 논쟁이 있었던 게 풀어지고 가족과 등을 돌렸던 시절이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합의가 들어오고 뭐 좀 오랫동안 치료했던 전적이 있었던 분들은 몸이 또 좋아지고 요런 식으로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이 74. 부럽습니다. 저도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86의 무인생 범띠. 역시 운이 좋게 풀리지만 완벽한 100%의 대운은 아니어도 역시나 60점, 7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좋은 대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들 뭔가 이제 건강수가 좋아지고 내가 사람들하고 등졌던 것도 역시나 인간관계에서 풀어지고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앙금이 사라지는 시기다고 하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80대 노인의 가장 행운은 갱소년이 아니겠느냐.
회춘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정부 지원금이나 공돈이 조금 들어온다. 어떻게 우리 범띠생 꽃님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나머지 더 디테일하고 궁금한 건 우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눈꽃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중에 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꽃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